구운 계란 장조림을 만들겠습니다. 계란 4개를 준비해 주세요. 냄비에 계란이 잠길 정도의 물을 넣어 주세요. 그리고 소금 2분의 1 테이블스푼을 넣어 주세요. 그리고 끓는 물에 13분 정도 삶아 주세요. 중간에 한 방향으로 한 번씩 저어 주세요. 삶은 계란은 찬물에 담궈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. 그리고 반으로 잘라 주세요. 프라이팬에 식용유 50ml를 덜 넣어주세요. 그리고 자른 계란을 넣고 센 불로 튀기듯이 구워주세요. 앞뒤로 구우시면 됩니다. 계란이 튀겨지면 키친타올을 이용하여 기름을 제거해 주세요. 여기에 간장 4 테이블스푼, 올리고당 2 테이블스푼, 물6 테이블스푼을 넣고 졸여주세요. 중약불로 졸이시면 됩니다. 여기에 다시마를 조금 넣으시면 더 맛있습니다. 장조림의 맛과 계란 후라이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반으로 잘라 조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